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마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미국 선물이 또 한가 베팅 나오는 상황 때문에요. 5.34%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5.13%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이 보합 인근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15,000계약 다시 순매수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8,000계약입니다. 단기간으로 상당히 매수폭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저점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점을 좀 지켜주는 상황입니다. 물론 낙폭은 좀 심합니다만. 자, 미국 선물이 반등 시도 현재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선물은요 2.32%로 상당히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고요. 다우 선물도 3.47%로 좀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마감된 중국 시장 3.17%로 전저점 붕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늘 반등시도 좀 나와야 반드시 된다. 중국이 같이 더 쳐져버린다면 그동안 잘 지켜주던 중국 상당히 또 힘들어지니까요. 반드시 미국 시장은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뉴욕 셧다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도 거의 사람이 그죠 다니지 않는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미국과 한국 통화 스왑 600억 달러 규모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반드시 환율이 조금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서도 상당히 쇼크에 가까운 상황이 있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장중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3시 반에 기자회견한다 라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베팅 나왔다가 150원 밑으로 상한가가 체결이 안된 그런 상황이고요. 상한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래량 세우면서 장대 양봉. 자, 추가로 더 치고 간다면 상당히 강세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20% 가까이 가는 급등 양상 이러면서 좀 처졌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 세우면서 장대 양봉 시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 1000원을 넘어서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오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항체 300개 스크리닝 완료, 개발 첫 단계 완료했다 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7월 정도 되면 임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인체에 투약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간편화해서 출시할 수 있도록 가속화하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의 단일과에서는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2.2% 정도, 아까 좀 더 쳐졌었는데 걱정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자, 2% 장중에 출렁거렸던 가격 17만 1000원이죠 지금. 장중에 17만원권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보자면, 셀트리온 제약도 3% 정도인데 올라간 게 몇 프로입니까? 29%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에서 저게 실망스럽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머리에 아닙니다. 그냥 얌전하게 말할게요. 똑바른 인지능력이 있다면 저것이 나쁜 소식인지 그래도 호재인지는 초딩만 돼도 알 수 있다. 그죠?
임상 가속화할 수 있는 항체 300개 추출했고 진단 키트 개발 가속화하겠다 했는데 그보다 더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3사 합병 그 소식이 아니라는 것은 장중에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최초로 그 백신이 개발된다면요 상당한 이슈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더 크게 한번 넓혀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앞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 권역 정도 그죠? 빨간 데가 없어요. 빨간 데가 없고 유독 셀트리온 삼행제가 폭등을 했습니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죠? 셀트리온 제약. 자,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셀트리온 삼행제로 몰리게 돼 있다. 그렇다면 뉴스가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 1색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오름폭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또 추격 매수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쇼커브링 공매도 강하게 못 때리기 때문에 쇼커브링 같이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죠? 힘들었는데 한 방에 만회합니다. 한 방에 9회 말 투아웃에 말론데 그죠? 4대1로 지고 있습니다. 말로 홈런을 때려야만 역전이 가능한데 말로 홈런 한방 때렸습니다. 일단 안타만 치기를 바랬는데 말로 홈런 한번 때렸다 이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20만원 간다에 오른쪽 손을 걸었거든요. 라이트 핸드를 건다 그랬는데 20만원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소중한 내 라이트 핸드 그죠? 지켜내야죠.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져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제약 바이오 중에 초강세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도 한번 챙겨볼까요? KMW도 5G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인프라 구축을 5G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 이후에 일본 수출 계약 성사 등으로 인해서 KMW 강하게 그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5% 마이너스인데 0.1% 하락입니다. 그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야, 시장이 40% 마이너스인데 포트폴리오 이게 주력이거든요. 이거 플러스 나게 생겼어요. 그죠? 야, 너무 기뻐요. 셀트리온 한 더 치고 가면 오늘 플러스권 전환도 됐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 플러스입니다. 그죠?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40%라니까. 근데 포트폴리오 플러스 전환이 두 개가 됐다니까. 그죠? 자, 흥분을 좀 깔아앉히고요. 흥분을 한 건 아니고요. 기뻐서 그런 겁니다. 기뻐서. 뭐 때문에 기쁜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팀원들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추가 하락하고 있고 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인근부터 매도해야 된다. 여기 위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올만큼 왔으니까 중장기도 매도하시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는 진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팔아먹고 매수했다가 팔아먹고 잘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한 거는 1.5% 정도 손실 보고 와, 손절한다 그랬습니다. 이날 방송 들어가 보세요. 3월 11일 아침 방송 2%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전일 올라간 거였으니까 손절합니다 라고 딱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의 주식시장에 감이 있어요. 그리고 매수 47,000원권이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단가예요. 한번 반등하면 47,000원 못 갈 것 같아요. 노프라블럼. 써니님이 우리 써니님이죠. 반갑습니다.
써님 다시 와요. 그죠? 조금 더 쉬었다가 한달 쉬었다가 오십시오. 그죠? 믿을 사람 믿으시고, 그죠? 같이 해요. 써니님의 비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힘들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농심도 사면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전 여기 사 그랬거든. 올라가 있습니다.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자, NC소프트 이런 거 빠집니까? 안 빠져. 유독 여기 빨갛네. 뭐, 시원찮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죠? 상단에 있는 것으로 양호합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된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디스코 좀 전에, 동시효과, 그러니까 동시효과 아니라 단일까 보니까 방송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도 쫄 필요 없다. 쫄 필요 없어. 셀트리온 17만원. 양호, 17만 양호. 노 프라브럼. 장중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 셀트리온 제약 좀 빠져도 양호, 양호. 상관없어. KMW는 프로스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과연 어떠한 뉴스가 나올 것인가 지켜봤더니 뭐별거 없다고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시간 외에서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큰 주포가 때린다기보다는 급등 이후에 동시효과에서 그 시간 외에서 조금 흔들리니까 쫄아서 같이 던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골드만삭스에서 42만 주 들어왔습니다. 쇼크브링이거든, 이거. 분명히. 쇼크브링이에요. 한번더 치고 붕 가면요. 바바바바박 들어옵니다. 바바바박. 쇼크브링.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때려요. 자유롭게 때리기 힘듭니다. 파생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매도 때리고 싶어도 자꾸, 이 종목이 올라가면요. 파생하고 연계되어 있는, 뭐, ELF라든지, 그죠? ETF, 뭐, 이런 거, 때리려다 잘못하면 올라가면 더 망하기 때문에 쉽게 못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것은 강력하게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어. 장대양봉, 이렇게 큰 거, 아마, 다른 종목을 돌려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죠? 없을 것 같아. 야, 시총, 8인, 셀트리온이 14%가, 14%. 그죠? 자, 오기님, 반갑구요. 야, 디스코 형몇 개월 동안 지켜봤지? 끝까지 함께, 끝까지 옆에 있어. 알겠지? 끝까지 옆에 있어. 응? 진짜야. 회원 한명더 늘이고 안 늘이고, 그거 상관없어, 난. 사실, 응? 그 말고, 정말로 끈끈하게, 저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야, 아침에 진짜 놀랬잖아. 참. 야, 이거 양호한 겁니다. 시장이 5% 마이너스라니까? 시장이 5% 플러스가 아니라 5% 마이너스예요, 시장이. 그런데 14% 플러스입니다. 아니, 5% 플러스 돼도 5% 마이너스 돼도 본전 아닙니까? 14% 플러스라니까. 그죠? 이거는 상당한 조짐이에요. 내일 이렇게 무너진다? 야, 그러면 XX 여기 좀 놓겠습니다만 그럴 확률보다는요.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죠? 내일 아침 진짜 중요해. 진짜. 그죠? 내일 아침 한번더빵 치고 가야 돼. 그러면 아이구야 하고 쇼크브링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바바바박 올라갑니다. 20만 원 진짜 내일 바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양봉님도 오셨고. 야, 지금, 디스코는 16만 7천 원이잖아.
형이 왜 16만 3천 원부터 사 그랬는데 뒤늦게 샀냐? 어쨌든 그건 됐고 이 수식이장에 9천 원 올라갔어. 9천 원. 9천 원 아니지. 8천 원. 응? 야. 끝이 아니라 이거지. 끝이 아니다 이거지. 디스코어 그래도 허접은 아니네. 알아챘네. 시간에서 좀 흔들어졌기면 야씨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뉴스 그거 뻥이냐? 뻥이 뭐가 뻥이야? 징카다 생각합니다. 뉴스 이거 뻥 아니에요. 이번에 한번 잘 읽어봅시다. 그죠? 잘 읽어볼게요. 예전의 뉴스는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어요. 3사 합병 소식이 3사 합병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나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뿐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항은 없음을 공시합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뽕카 맞지? 야씨 개뿔도 없네? 맞아요. 항체 300개 스크리닝 완료. 개발 첫 단계 완료. 이게 뭐 악재입니까 이게? 그죠? 그죠? 치료제 개발 중요한 첫 단추겠다. 이게 유럽이라든지 미국과도 FDA와 잘 연계가 돼가지고 만약에 딱 개발하죠. 근데 대박이에요. 그죠? 수출 그냥 열린다 돼 있거든요. 대박입니다. 야, 보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이런 거 저 진짜 주식 경영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거 처음 봐요. 와, 잡주입니까? 아니에요. 시총 셀트리온 제약도 시총 상당히 높아요. 몇입니까? 13위 정도 되겠네. 잡주 아니에요. 잡주 아닙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명히 아침 방송에 그랬어. 여기서 사 넣어야 된다. 딱 그랬습니다. 그죠? 샀으면 대박이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살 땐 시장가. 밑에 대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밑에 대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여기 딱 아래꼬리 땡기는 순간 여기서 살짝 사더라고. 그 다음날 사 들어가야 돼. 야, 니는 왜 안 샀는데? 우린 셀트리온 제약까지 사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어떻게 삽니까? 그죠? 돈도 없을 뿐더러 풀베팅 돼 있는데. 그죠? 한 군데 너무 몰리면 안 되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갑이라 그랬습니다. 잘 가네. 전고 좀 더 뚫어버렸네. 이거 7만 넘어갈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일관적이에요. 일관적입니다. 다른 거 한번 챙겨볼까요? 알테오젠 꼬꾸라집니다. 셀리브리 비리비리에요. 휴젤 박살났습니다. HLB 여기 13만 4만원대에서 10만원 간다 했습니다. 8만원 왔네. 이거 사라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 헬릭스 미스 던져라 관심 가지지 마라. 노래 불렀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신라젠 제발 관심 가지지 마라. 밑에 있습니다. 메지온 박살났고 HLB 생명과학 박살났고 젠백스 박살났고 SK케미칼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일단 쌈바는 관심 없어요. 유한양에 박살났고 한미약품 대용제약 보령제약 정근당 다 박살났는데 관심 가지라는 셀트리온 삼행제 위로 장땡봉 빨간 거 박아버립니다. 빨간 거 박아버립니다.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의견이 틀렸어요? 자, 여기 있는 나머지 관심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심 관심 가지십시오. 농심 잘 지켜냅니다. 여기 인근 지키면 무리 없어요. 25만원권 카카오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살짝 사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네이버 좀 쳐졌어요. 15만원 올라타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말이 다르죠? 다릅니다. 추세 복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NC소프트 정도는 오늘 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거 사 들어가야 돼요. 그죠? RFHIC 5G에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HFR 좀 밀립니다만 그죠? 순번이 떨어져요. KMW RFHIC입니다. 자, 오리온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이거 제외합니다. 순번도 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돌았을 때까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분할 매수 조금씩 조금씩 해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그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부담되는 자리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었어요. 전기전자에서 바이오로 넘어온다 그랬습니다. 셀트는 삼행제로. 자, 삼성전기 반등 강하게 넣어도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일단 별로예요. SK케미칼도 국책사업으로 백신 개발하는데 우선 사업자로 지정됐어요. 자회사가. 일단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넷마블 하반경직 상당해요. 넷마블 관심 있습니다. 스튜디오 주래곤, 이게 기관 외국인이 좀 쌍끌이 들어오긴 한데 조금 시원찮긴 해요. 조금 시원찮습니다. 뺍니다. 시원찮은데 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잘 지켜내던 넷에서 오늘 하락폭 큽니다.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니까. 테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원찮아요. LG화학이 지금 2차전지 쪽이 테슬라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LG화학의 배터리 쓰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비교적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비엔까지 2차전지가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넣어보긴 했습니다만 순번은 좀 많이 쳐진다. 삼성전자 우선주 46,000. 이거를 쳐야 되는데. 자, 46,000원이면 상당히 시간 걸리겠죠. 닥터케이가 손절하십시오 한 가격대네. 그죠? 그것보다 더 위네. 그죠? 사고 팔고 하다가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했고, 여기 와서 다시 지지 않으니까 사. 했는데 그 다음날 밀리길래 바로 던져. 그죠? 그리고 뭐 사드가고 했으니까 단가 이 정도인데 47,000원이면 상당히 암울하게 맞아요. 46,000원이면 반등할 때 41,000원권 오면 적당히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끝까지 들고 가면 시간 엄청 걸려요. 끊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올라가면 또 끊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매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하십시오. 자, 디스코도 퇴근 시간 다 돼가고, 그죠? 마지막으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서, 세팅을 좀 쳐져요. 세팅은 제가 쭉 쳐져. 그러나 내일 본장 열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루에 이 참 암울했던 셀트론 제약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도 야 이거 참 거시기하다 했는데 한 방에 때려 올립니다. 시간 외에 크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정도 지켜준다면 여기 지금 아까 깬 것 같은데, 그죠? 여기를 깬 것 같은데 미국장이 또 플러스 전환한다든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모든 거는 운명에 맡긴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내일입니다. 밑으로 또 푹 빠지면서 시원찮아질지. 아니면 빠지는 듯 하다가 끌어당기면서 다시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갭 상승해서 붕 떠서 쭉쭉쭉 치고 가면서 강세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늘이 닥터K를 버리지 않았다 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이 닥터K를 버리지 않았다. 자, 야, 미국 선물이 반등해야 되는데 쉽사리 반등하지 못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급락하는데 차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셀트리온 회장이 3시 반에 기자회견하겠다 해서 14% 상한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단순하게 기자회견하겠다 했는데 뭔가 어느 정도는 발빠른 세력들은 그 뉴스가 포착이 됐을 겁니다. 진단키트 신속화 개발 내지는 항체 아까 그죠? 300개 확보. 야, 그렇다면 그것이 성공을 한다든지 좋아진다면 상당히 이거 이슈가 될 수 있겠는 걸 하면서 장중에 그냥 쇼커버링 들어온 겁니다. 여기 42만주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죠? 놀래서 공매도 때린 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세는 일단 셀트리온 삼행지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희망 가지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희망 가지고 내일장 맞이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닥터K 방송 많이 참고됐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환율 관련되어 있는 옛날 칠판 강의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